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두 차례 받은 독립 영웅마저 윤석열 정권의 친일 매국 행위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듯이 홍범도 장군께서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항일투쟁의 영웅입니다. 광복 2년 전인 1943년에 사망하여 북한 정권 수립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1962년 박정희 정부가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2021년 문재인 정부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수여 등 정권과 관계없이 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공산주의 활동이 문제라는 국방부 논리대로라면 국방부 청사 앞 홍범도 장군 흉상도 철거되어야 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진수한 잠수함 홍범도함 역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반면 국가보훈부는 일제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을 국립현충원 안장기록에서 삭제했습니다. 경제 외교를 넘어 역사 안보에까지 친일 행각을 벌이는 것은 마치 120여 년 전 한일 의정서에서 2, 3차 한일 협약으로 조선의 국권 피탈 과정과 쏙 닮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조선 총독부의 부활이라고 인정하는 꼴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 앞잡이 노릇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권하면 그냥 놓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할고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2021년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거짓말이 아니라 사기라 해도 심하지 않을 수준입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한민국의 민생을 책임지는 요직 곳곳에 캠프 출신 비전문가들이 폭격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한전 사장까지 낙하산 사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김동철 전 의원을 포함해 복수의 인사를 차기 한전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김동철 전 의원이 선임된다면 1961년 한전 창립 이래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 됩니다. 문제는 19대 국회에서 산자위원장,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특별고문과 인수위의 경력분, 에너지 관련 경력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임명된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과 최연애 한국가스공사 사장 역시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윤석열 캠프 출신으로 논란이 심각했습니다. 민생과 밀접한 에너지 기업의 낙하산 임명은 안 됩니다. 캠프 출신 낙하산 폭탄 던지기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